안녕하세요. 이 자리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긴장되네요. 단 몇 분인데. 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말씀 출현의 필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되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도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일에 그 본심대로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지 24절에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개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심과 사심은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며 따라서 어떠한 존재도 모순,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성은 따라서 인간이 모순성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는 생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네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 양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예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즉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모든 현상은 각각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인간은 유사일에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무지로부터 안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속사람의 정신적인 욕구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안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밟아온 철학이나 종교가 많은 공헌을 하고 역사상에 왔다 간 수많은 철인이나 성현들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려고 선구적인 개척의 길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현 현철이 우리의 고민을 풀어줬으며 우리의 갈 길을 뚜렷이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제시한 주와 사상이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잡다운 회우와 수많은 가제들을 제기해 놓은 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이 피부 빛깔이 다르다 하여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현실은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한편 현세인들의 윤락을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얼마나 무능한 입장에 있는가. 얼마나 무능한 입장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뚜렷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에 따라 현대인의 지성이 모든 물질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종교의 교리에는 과학적 해명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상충하여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지로부터 안전히 그 양면의 무지를 안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자면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가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합니다.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서 자체가 안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여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경서란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로서 시대에 따라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져 왔기 때문에 정도가 높아져 왔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새 진리를 주실 것은 성서 가운데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진리는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일까요? 첫째는 모든 인간들을 내 양면의 무지에서 내 양면의 지혜로 안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길을 막고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순성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 심정을 비롯하여 타락 인간을 구원해 나오신 애달픈 심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안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역사 이래의 모든 주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먼저 마음과 몸의 통일, 부부 통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타락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해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명해야 한다. 1. 인간은 과연 문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었을까요? 2.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왜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타락을 막지 못하셨을까요? 3. 하나님은 왜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에 죄악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시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학계에서 논쟁을 벌여 나왔던 삼위일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목적은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해야만 가능했는지, 더 나아가 십자가의 대속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성소 허다한 난문제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밝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이와 같이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최종적인 진리는 어떠한 경서나 종합적인 연구 결과나 어떠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1. 선생님은 혈연 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사탄과 싸워 승리하셨고, 2. 예수님을 비롯하여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3. 하나님과 은밀히 연교하는 가운데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새해 말씀 얼리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